1년 투 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연초 대비 수익률 이런 거를 이제 여러 사이트 같은 데서 볼 수가 있는데 YTD 보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주요한 메이저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의 성과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략 한 60%대 정도로. 저도 뭐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오르나. 근데 이제 한두 개가 잠깐 그러고 많은 거면은 그냥 그런 것도 하고 넘어갈 텐데 지금 시가총액 100위권 안에 밈코인이 10개가 넘거든요. 단순하게 밈코인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많이 좋아하고 해가지고 시총 상위권에 올라오고 그걸로 나중에 뭐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걸 무시하면은 오히려 시장 참여자로서의 자세가 틀려먹었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윤수목이 너 그때 2024년도에 6월 달에 나와가지고 밈코인 얘기하더니 결국 박살났네. 그 예전에 밈코인 홍보하던 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저는 블록미디어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하반기를 앞두고 앞선 상반기의 리뷰와 하반기의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존투자 미래투자 수목튜브의 윤수목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마켓 열심히 보고 리서치도 열심히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레거시 금융사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크립토 업계 그리고 NFT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인사이트 깊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뭐 갑자기 어느 순간 유튜브에서 사라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어요.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유튜브 활동을 좀 쉬었다고 볼 수 있죠. 적극적으로 좀 안 했던 면이 있고 그 가장 큰 원인은 저희 게으름이었습니다. 뭐 4월부터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새 방송 노출이 많아지셨던데. 아 유튜브 좀 잘해보려고. 생존 투자 미래 투자 수목튜브 꼭 기억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도 많이 나와 주실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좋은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우리 전문가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윤수목 대표시기 때문에 오늘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 위트 있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정말 유명하시지만. 정말로 모르실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짧게 소개 한 번만 해주십시오. 네, 모르는 분이 사실 훨씬 많겠죠. 네. 네. 블록미디어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윤수목입니다. 뭐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그 얘기 뭐 예전 얘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통 금융시장에서 주로 채권을 중심으로 10여 년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프롭 트레이더로 한 10년 정도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 매니저 헤지펀드 운용하면서 3년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고요. 몇 년 전부터는 이제 크립토 씬에 완전히 풀타임으로 들어와서 뭐 사업 개발도 하고 직접 투자하고 운용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몇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수목튜브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또 기관 투자자로서 시장에서 또 쌓았던 경험들 그리고 또 크립토 씬에서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해왔던 그런 경험들을 좀 저의 짧은 식견이지만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통 이 인베스트 씬에서의 경험이 이제 앞으로 크립토 씬은 훨씬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엄청 잘 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 궁금한 게 이제 프랍 트레이더 하시고 포폴 매니저도 하시고 이 전통 금융권에서 정말 꿀 같은 보직들을 다 하시다가 크립토로 딱 오셨어요. 뭐 우리 표현으로는 전향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는데 뭐가 그렇게 전향까지 하게 만들 정도로 달랐습니까? 그 운용을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어떤 기회이기는 해요. 금융시장에서 가장 좀 그 뭐랄까요? 꼭 그 좀 꽃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회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기회를 주고 그 운용자들을 위해서 왜냐면 큰 자금을 직접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기회나 어떤 환경 같은 것들이 받침이 되기 때문에 거의 금융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운용 혹은 뭐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그 영광스럽게 그런 운용들의 기회를 얻어서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 당연히 일 자체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고요. 근데 제가 크립토 씬으로 들어오게 된 계기는 여러 번 이제 사실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2016년도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그 바둑 경기를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세돌 구단이 그때 이제 5판 해서 그 네 번째 판을 이제 한 판 이겼죠. 알파고를 상대로. 그리고 그게 이제 흔히들 인류의 마지막 승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제로 이후로는 그럴지도.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왜냐면 네.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커제였나? 그 세계 1위 하던 구단이 이세돌 이후에 알파고하고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알파고는 더 똑똑해진 거죠. 그렇죠.
5판 다지고 이제 그 젊은 친구인데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울었다라는 감정에 대해서 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저 또한 이제 공포감을 좀 느꼈거든요. 생각보다 기술의 발전이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테크에 대해서 그 전에 조금 뭐랄까요? 좀 낮게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핀테크 이렇게 뭐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금융 시장이 일단 우위이고 핀테크는 그걸 돕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그때부터 뭐 그 이후에 테크핀 뭐 이런 표현도 나왔잖아요. 지금 약간 진부한 표현 같지만 뭐 기술이 금융을 뭐 주도한다 네. 이러면서 테크핀이라는 테크핀 표현도 나오고 웃겼네요. 네. 그랬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뭔가 금융 혁신한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운용을 하면서도 뭐 성과도 잘 나오고 하면서도 이제 관심사는 그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아, 세상이 되게 빨리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 그런 쪽으로 좀 스터디도 많이 하게 되고 관심을 갖다가 예전부터 들어는 왔지만은 그냥 흘려들었던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서 그 금융의 미래를 발견했다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게 17년부터 아 이게 금융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것도 꽤 된 거군요. 그렇죠. 17년이 근데 이미 많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제가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이미 11년, 12년 뭐 이때부터 이미 알고는 있었던 거고 왜냐면 그때부터 보도가 간간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가 운용을 하다 보면은 뭐 블룸버그나 로이터, 뭐 인포맥스나 체크 이런 단말기들을 다 앞에다 두고 거래를 하고 그 단말기에서 그 시점에 최고의 빠른 속도로 모든 정보가 다 올라오기 때문에 운용을 잘하라고 사실은 제공하는 환경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운용하는 사람들은 뉴스에는 완전히 다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최신의 어떤 이슈들이 뉘지는 다 알고 있는 거고 터미널에 쫙 올라오는 예. 비트코인에 관한 것들은 이미 다 들어본 거였고 그렇지만 이제 그냥 흘려들었던 거였죠. 근데 조금 관심을 생각을 조금 다르게 했던 게 14년도였나 15년도쯤에 연준 의장한테 이제 어떤 기자 저기 FOMC 회의 끝나고 나면 이제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비트코인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옐런으로 기억하는데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대답을 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연준에서 비트코인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흥미롭게 보고 있다고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그게 이슈화가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그거 보면서 그때 그냥 무시할 건 아닌가? 라고 하고는 또 깊게는 안 들여다봤어요. 그치. 그때 이제 제가 익명으로 블로그를 하고 있었는데 비트코인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나도 안 해봤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거를 콘텐츠로 만들려고 하려다가 귀찮아서 또 안 했어. 그때 100만원도 안 할 때거든요. 그거 했으면은 몇 개는 샀을 텐데. 그게 안 계시겠네요. 그건 아니죠. 비트코인 많이 있어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기회 그 어찌 보면 좀 더 빨리 노출될 기회를 놓쳤고 그리고 또 2014년도였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갔었어요. 그 일산에서 한 번 하고 말았던 킨텍스에서 그때도 그냥 관심만 가졌던 거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제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면서 사실은 이제 와 이거 내가 놓쳤구나.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느긋했던 분들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느긋했던 분들이 좀 더 일찍 보지 않았을까. 너무 바쁘게 살았거든요 사실은. 시간이 남아서 네. 이런 거 아니 그 디스는 아니고 뒤져볼 수 있는 사람 네, 운용하고 막 그 바쁘다 보니까 네. 맨날 시간에 쫓기고 뭐 운용 그 당장의 어떤 뉴스들에 대응하는데 바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별로 여유를 부리지 못했던 거고 시간 여유 있으면 뭐 놀았겠죠. 술 한 잔 더 먹었겠지.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런 현상에 대해서 좀 진작부터 듣기는 했지만 깊게 들여다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금융의 미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시점부터는 아 이게 이거 여기에 있구나 라고 이제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때 테크핀으로 나오는 굉장히 뭐 많은 그 기술적인 어떤 그 여러 분야에서 금융 영역이 막 되게 넓지 않습니까? 뭐 핀테크다, 테크핀이다 해가지고 나온 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나 그 기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완전히 압도하는 이거는 아예 그냥 그라운드를 다르게 만드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인데 그건 몰랐지. 흘려들었었죠 당시에는. 그럼 구체적으로 액션으로 들어간 시점 그리고 들어온 이후가 있을 거잖아요. 이제 내가 이거를 진짜로 파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들어왔을 때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 17년부터 이제 저도 코인 거래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 스터디도 그때부터 17년 초부터 교육 같은 것도 받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초기에 보면은 자기의 지식을 갖다가 막 여기저기 전파하려는 사람들이 좀 많았어요. 직접 채굴도 하고 하는 분들 주로 엔지니어 분들이 많았고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그런 분들의 글들도 좀 많이 보고 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했죠. 비트코인의 기술 자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약간 후회를 하면서 어찌됐든 빨리 크립토 씬으로 들어오셨는데 들어와서 이제 투자 쪽으로 좀 더 많이 할애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 투자도 투자지만 핵심 인프라 비즈니스를 하고 싶었었는데 결론적으로 뭐 비즈니스적으로 그렇게 뭐 크게 성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 너무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 방송 나와가지고. 사실은 뭐 하늘이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14년도 그 저 뭐야 비트코인 컨퍼런스 갔을 때 다 거의 부스 다 거래소들이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업비트는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던 그 서비스거든요. 예. 물론 그 두나무라는 회사는 당시에도 존재했지만 완전 다른 서비스 하고 있었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그 어떤 타이밍도 좀 중요하고 참 모를 일이다. 어떤 큰 성공이라는 거는 뭐 또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도 있겠죠. 저한테도. 네, 곧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앵커님한테도 찾아올 수 있는 거고. 제발 왔었으면. 어쨌든 그랬었고 당시에는 저도 조급했어요. 17년, 18년도에 이미 월가에 있는 주요 그 기업들이 이미 크립토 쪽에 투자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뭐 피델리티는 요즘에 이제 ETF 같은 걸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은 피델리티는 이미 그때 그 디지털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이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을 맞아요. 해가지고 커스터디 부터해서 그런 걸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골드만삭스도 이미 16년도였나 비트고 시리즈 B 투자를 했었고 예. 제일 큰 지갑 업체죠. 그랬었고 그 외에도 뭐 미국에 있는 서클이라든지 당시에 홍콩의 옥타곤 스트래티지나 이런 데들은 저처럼 트레이딩을 하던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OTC 브로커리지 같은 거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을 스터디를 할수록 저는 엄청 조급했죠. 뭐 한국 시장 내가 먹으려고 하면 더 빨리 해야 된다 이랬는데 우리는 이제 와 규제를 그냥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여튼 뭐 답답함이 많았었고 이런 얘기 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아이 참 사석에서 뭐 소주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들인데 네,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네. 제가 여쭤보도록 뭐 일단 뭐 두나무 가 그렇게 커지는 그런 시기를 이제 어찌됐든 먼 발치에서 바라보시면서 내가 해야 될 섹터는 어찌됐든 잘 해왔던 것을 크립토를 도입한 이 투자와 운영 이쪽이실 텐데 뭐 크립토 투자 지금도 하고 계실 테지만 전통금융에서 하던 것과 진짜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이거는 뭐 좀 별개의 얘기긴 한데요. 크립토 가상자산이라는 걸 투자 대상으로 바라볼 때 어떤 부분이 다르냐 이렇게 좀 질문을 제가 바꿔갖고 답변을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자산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전통적인 그 투자 대상들, 뭐 주식, 채권, 외환을 포함한 여러 가지들의 특성들을 좀 섞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크립토 코인들은 24시간 주 7일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네. 24시간 거래된다는 면에서는 외환하고 좀 비슷하고 또 페어스로 거래가 된다는 거 뭐 예를 들자면 비트코인 USDT 네. 페어스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래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쌍으로 거래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외환하고 많이 닮아 있죠. 외환 시장의 특성들하고 많이 닮아 있고 그렇지만 외환은 이제 물론 평일에만 거래가 되고 근데 이런 특성들은 장점이자 단점이긴 해요. 장점은 뭐냐면은 시장이 언제든지 즉각 거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장점이고 근데 그걸 업으로서 이제 운용한다라고 한다면은 뭐랄까 사람이 직접 운용할 때는 휴식이 약간 없는 퀀트 투자 같은 거 한다고 해도 사실은 모니터링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는 밤새도록 모니터링하고 뭐 주말에도 모니터링하고 해야 되는 거라서 조금 그런 면에서는 운용자로서 바라볼 때는 조금 어려운 자산이긴 해요. 대응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좀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마켓이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마켓에 참여를 필요할 때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요. 그런 특성이 있고 두 번째 특성은 어쨌든 대안자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그래서 여기 이 시장에 참여했을 때는 주식과 채권 시장보다는 높은 성장성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더 높은 리턴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안 투자 대상으로서 대안 투자를 하면 뭐 보통 부동산이라든지 뭐 커머디티 이런 것도 사실 다 얼터너티브 인베스먼트 라는 범위 내에 다 들어가긴 하거든요. 네. 주식 채권 아닌 걸 다 넣거든요. 사실은 네, 네, 네. 전통적인 어떤 대안 투자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밀, 쌀, 구리 막 이런 것들 커머디티 뭐 그런 것부터 해서 뭐 온갖 다른 것들 주식 채권 아닌 거는 다 대안 투자에 넣어버리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 덩치가 코인도 굉장히 물론 채권이랑 여기 비하면 뭐 시장 너무 작지만 아직은 앞으로 엄청 커질 수가 있는 거라서 대안 투자 대상으로서 또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이제 주식하고 비교해 보자면 그 코릴레이션이 꽤 낮아요. 긴 기간으로 보면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뭐 비트코인 나스닥이랑 같이 움직이던데 이런 상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새는 더 그렇고요. 18년도 이후에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있긴 하지만 긴 기간으로 놓고 보고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이런 기간들을 같이 섞어갖고 보더라도 그때는 이제 콜레시 되게 낮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분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안 투자 대상으로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뭐 ETF가 생긴 이후에 뭐 매크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막 그래프가 움직이는 것도
요새는 볼 수 있긴 한데 아무튼 이게 리스크를 헤징하고 수익을 따로 가져갈 수 있다는 이제 보안 효과, 이 분산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걸로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전통금융 출신이신 분들이 보셨을 때 물론 지금은 아니시지만 크립토 투자 솔직히 아우 근본 없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는 그런 소리 안 들을 정도로 성숙해졌는가 그거는 좀 물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택도 없죠. 네. 아니 한국 시장도 그 아직도 한국 주식 시장도 아직도 미성숙하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 어떡해요? 크립토 시장 뭐 역사 15년밖에 안 그 15년도 사실상 알트코인들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거래된 게 16, 17년도부터 아닙니까? 17년도에 좀 강세장이었으니까 마켓이라고 얘기할 만한 그 역사로 보면은 뭐 6, 7년 정도밖에 안 된 거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17년도 같으면은 모든 코인들의 코릴레이션이 거의 뭐 0.8 이런 수준으로 다 같이 전원 공격, 전원 수비 막 이런 느낌으로 네. 그렇게 움직였다고 하면 요즘 같을 때는 보면 섹터를 얘기를 좀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RWA, 레이어 2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끼리 뭐가 강하면서 뭐가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뭐 솔라나 에코시스템, 뭐 코스모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도 구분해 갖고도 얘기할 정도로 시장이 좀 많이 분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 대비 많이 좀 발전했다. 그리고 그 발전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만큼 이제 서론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반기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6월 이 방송 나가는 시점인 6월 중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점이지 않습니까? 재밌는 거는 1월 되자마자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라는 게 이제 뭐 모두가 예상했지만 1월에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그 반년이 비트코인이 많은 거를 잡아먹었던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걸 포함해서 한번 총평 한번 듣고 이야기를 들어보죠. 24년도 상반기에 대한 총평. 뭐 ETF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면서 크립토 씬 자체가 기관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강세 흐름 자체가 이제 비트코인에 의해 가지고 좀 주도가 됐고 그리고 4월 달에 이제 반감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반감기. 네. 그것도 4년에 뭐 대략 4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이벤트니까 그것도 좀 상반기를 논할 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에서 산업군들이 조금씩 분류돼 가지고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점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밈이라는 영역. 밈. 굉장히 좀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것들.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성과를 이제 여러분들이 일드 투 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연초 대비 수익률 이런 거를 이제 여러 사이트 같은 데서 볼 수가 있는데 YTD 보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주요한 메이저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들의 성과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략 한 60%대 정도로 연초 대비 수익률이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외에 이제 알트코인들은 섹터마다 그 희비가 좀 많이 엇갈려요. 제일 안 좋은 게 뭐 코스모스 에코시스템 이런 것들은 오히려 마이너스이기도 하고요. 성과가 좋은 것들은 단연 성과가 좋은 것이 밈이고 두 번째가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범위가 많이 넓긴 한데 RWA라고 하는 섹터에서 조금 대표적인 관련된 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성과가 좋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우리가 나스닥이나 S&P 500 가서 보면은 섹터별로 좀 잘라봤을 때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좀 와닿는 구석들이 있는데 그래서 밈 같은 것도 저는 어떤 분들은 밈을 대체 왜 사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부터 밈이니까 사지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밈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오르고 잘 됩니까? 일단은 밈에 대해서 저는 첫 번째로는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저도 뭐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오르나. 근데 이제 한두 개가 잠깐 그러고 많은 거면은 그냥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갈 텐데 지금 시가총액 100위권 안에 밈 코인이 10개가 넘거든요. 맞죠. 그리고 예. 10개가 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시총 50위권 이내에도 한 6, 7개가 들어가 있어요. 10위권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도지, 시바이누부터 해서 페페, 뭐 위프,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톤에서 나온 그 낫, NOT, 뭐 그 다음에 뭐
저기 베이스에서 브레트 뭐 이런 것들 뭐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이걸 무시하면은 오히려 시장 참여자로서의 자세가 틀려먹었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투자자라면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고요. 시장이 틀렸다라고 바라본다고 하면 좀 기회를 놓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거래해온 입장에서는 아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오히려 해석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제가 내린 어떤 나름의 판단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일단 우리가 이제 요런 밈 코인의 현상을 경험하기 전에 사실 먼저 경험했던 거는 게임스탑 사례였던 것 같아요. 게임스탑 지금도 로링 키티 돌아와가지고 또 이슈가 다시 되고 폭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게임스탑에서 보여줬던 미국 주식 게임스탑 얘기하는 겁니다. 게임스탑에서 보여줬던 어떤 현상은 단순하게 그냥 일회성 이슈가 아니고 사람들이 주식이라는 상품을 소비하는 방식 이것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리테일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응집할 기회가 사실 없었어요. 근데 레딧이라든지 그런 그 게시판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긴밀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의 주요한 세력으로서 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거든요. 개미가 세력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주목할 필요가 있었던 대표적인 어떤 사례였고 최근에 보이고 있는 어떤 코인 시장에서의 어떤 밈의 강세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2016년, 17년도에 ICO 붐이었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을 초기에 투자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통해 가지고 큰 부자가 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생태계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자리를 막 차지하고 어떤 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누구나 할 수 있었고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이쪽 씬의 초기에 이런 뭐랄까요 그 개척자들이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은 그런 개척자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냐 사실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은 VC들이 존재하고 좀 어느 정도 괜찮은 어떤 서비스를 개발하겠다 블록체인 팀들이 등장했을 때는 그들은 그런 방식 ICO를 하는 것이 아니라 VC를 통해 가지고 투자를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이미 대중들이 접근하기 쉬운 중앙화된 거래소에 등장할 때쯤 되면 이미 시총은 저기 가 있어요. 그리고 상장하고 나면은 이제 팔기 바쁘고 이미 분배가 끝났고 락업 해제되는 거 따라 가지고 이제 계속 매물 나오고 그때마다 호재 뉴스 터뜨리면서 이제 팔기 바쁘고 그거를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리테일 투자자들은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그 총알받이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투자 기회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밈코인들이 등장하는 방식을 보면 아예 시작할 때부터 페어 론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팀 물량 이런 거를 두는 밈코인들도 있지만은 일부 코인들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완전히 다 배분해버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팀이 다시 배분해놓은 거를 막 다시 시장에서 다시 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에 대비하게 되고 아주 조그마한 시총부터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게 형성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밈코인은 아무런 근본이 없고 유틸리티도 없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해 가지고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받죠. 그냥 캐릭터 이름 있으니까 그냥 좋은 거 아니냐. 근데 그것 또한 그렇게 마냥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 시바이누 같은 걸 보면 지금 시바이누는 시총 10위권에 잠깐 올라온 줄 알았는데 계속 있잖아요. 둘 다 사실 둘 다 있죠. 도지코인. 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또 거기 뒤에서 비즈니스하고 실제 많은 물량 가지고 있는 걸로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시바이누 또한 거기에서 지금 제품들이 나오고 레이어2 체인을 만들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단순하게 밈코인이라는 게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많이 좋아하고 해가지고 시총 상위권에 올라오고 그걸로 나중에 뭐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페페 같은 경우도 거의 시총 20위권에 와 있고 실제 파운드로 추정되는 그 지갑에서는 뭐 이미 많이 팔았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데 왜 그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냐.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접연이 넓고 하면은 그 이후에 무언가 또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그냥 막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온라인에서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때 보면 예전에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홍보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 쇼핑몰. 쇼핑몰 초기들 아시잖아요. 스타일란다 예를 들어 했다 칩시다. 스타일란다를 창업을 했어요. 그 스타일란다를 홍보를 해야 돼. 그러니까 홍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하면 지금 쇼핑몰을 무대뽀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이미 어느 정도의 그런 팔로워를 확보해가지고 최소한 몇만 명이라도 확보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비즈니스를 하거든요. 인지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인지도를 확보하고 팬을 확보한 상태에서 비즈니스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아주 사소하게 공구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바로 이제 고객을 먼저 확보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지금의 온라인 비즈니스의 방식이거든요.
그럼 크립토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지금 크립토 씬에서도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유저를 획득하는 방식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제품을 만들고 유저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에어드랍을 해가지고 하는 방식. 그런 방식이 하나의 축이 있고 또 하나가 밈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팬을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뭐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씩 하기 시작하는 그런 두 가지 트랙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밈에 대해서 마냥 아 이거 정말 쓰레기다 라고 보질 않고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도 이런 방식들은 나오겠구나. 그리고 거기에 리테일 투자자들은 코인 투자 왜 하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뭐 사가지고 두 배, 세 배 먹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정말 뭐 열 배, 심지어는 백 배 정도를 벌고 싶은데 여기 상장되는 스타크넷 그런 거 사가지고 백 배 먹을 수 있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등장하는 것들. 뭐 워몰 이런 거. 최근에 핫하게 등장하고 대단한 서비스들이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그런 면에서 매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풀릴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차라리 밈코인 나왔다고. 좋은 밈코인들을 내가 직접 발굴하겠다. 그리고 커뮤니티의 초기의 일원이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이제 참여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밈코인이라는 게 단순하게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나름의 내러티브가 있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그 활동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밈코인이 지금 좀 과열된 면도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윤수목이 너 그때 2024년도에 6월달에 나와가지고 밈코인 얘기하더니 결국 박살났네. 예전에 밈코인 홍보하던 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네. 그렇지만 이 현상을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밈코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그리고 다수는 사라지겠지만 뭐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같은 걸출한 밈코인이 나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진짜 돈을 벌고 싶다고 하면 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하나의 투자의 새로운 결로서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이 자기들이 제품을 잘 만들어서 예. 홍보해서 팔고 자기들이 이제 큰 펌핑을 통해서 수익을 얻었던 그 구조는 이제 올드해졌고 자기들이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이제 우리의 세계관을 스스로 만들어서 투자의 세계에서 주축이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밈이다. 새로운 비즈니스의 방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밈의 방식. 밈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완전히 방식이. 완전히 뭐 예. 아마추어적이거나 완전 예. 순수한 건 또 아니군요. 그렇죠. 지금 왜냐면은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이 밈코인이 하루에 찍히는 밈코인이 몇천 개씩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 마켓캡 들어가 보면은 코인 뭐 16,000개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코인 이게 다 안주잖아요. 실제 만들어진 코인은 이미 100만 개, 1000만 개가 넘습니다. 정말로 매일 그렇게 나와요. 실제 왜 그러냐면 그 누군가 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도 펌프다펀이라는 그 웹사이트 혹시 가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어보셨을 예. 수도 있는데 솔라나 기반으로 밈코인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웹사이트예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밈코인을 아주 짧은 시간에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만들어지고 바로 잊혀지죠. 거기서도 하루에 몇천 개씩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오는 거고 그 펌프다펀이 지금 그 크립토 마켓 전체 모든 체인 서비스 통틀어 가지고 매출 순위가 한 10위권에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예, 웹사이트 하나인데 밈코인을 만들어준 제작 예, 사이트가 하루에 거의 한 8억 9억을 벌어가요. 와 놀랍죠? 놀랍네요 진짜. 예. 근데 이제 이게 뭐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직원 몇 명이겠어요? 그 웹사이트 하나 그 서비스 하는 게 뭐 10명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연 매출로 환산하면 한 3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화 기준으로. 대단히 성공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 그 2024년도 들어와가지고 나온 서비스 중에서는 제일 성공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 한국에 매출 3천억 뽑는 크립토 업체가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게 밈의 어떤 현상이고 그래서 지금은 아까 하신 질문처럼 지금은 조금 프로페셔널한 팀들도 되게 많아요. 밈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팀들도 많고. 그렇지만 여전히 또 아이디어 기반해 가지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이따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 룸 프로토콜에서 나온 그 사토시라는 토큰이 있는데 그것도 밈코인이죠. 근데 처음에 애칭한 날 처음에 이제 그 4월 10일 날 만들어지기 시작한 날 이후로 아무런 활동이 없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사토시라는 코인이 있는데 예. 그냥 말 그대로 사토시 나카모토처럼 아, 진짜? 그 코인 이름은 사토시 나카모토고 그게 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름은 사토시인데 사토시가 뭐 활동해도 이상하잖아요. 등장하고 아무런 활동 안 하고 있는데 시총이 벌써 1000억이에요. 아, 그 스토리 라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랑 재빠르게 그 제때 그렇게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뭔가 기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가치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완전 다 사기고 형편없는 것들인데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이 있겠지만 저는 돈이 흐르는 방향으로는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관심 가지고 있는 정도인 거고 뭐 가치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런 걸 건드리면 안 되겠죠. 제가 밈을 장려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네. 근데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무시할 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렸던 거고 근데 이제 밈을 제가 조금 우호적으로 얘기를 드렸으니까 조금 염려되는 부분을 좀 설명을 하나를 좀 첨언을 하자면 밈에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가는 것들은 크립토 생태계 전반으로 보면은 좀 안 좋기도 해요. 뭐냐면 많은 그 크립토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 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굉장히 많고 근데 그런 팀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껴요. 왜냐면은 소외감이라기보다 박탈감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정말 맨날 뭐 야근하고 개발해가지고 코딩해가지고 하는데 뭐 그냥 뭐 개구리 그림 하나 그려놓고 딱 등장했는데 뭐 시총 뭐 무슨 뭐 원빌리언 달러 가 있고 30초 만에 만든 그런 코인이 막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난 지금 뭐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태계 내에서는 어찌 보면은 좀 열심히 개발하고 하는 분들이 분명히 필요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박탈감을 주는 환경 자체는 안타깝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한테는 또 그런 말을 드리고 싶긴 해요. 제품 개발만 잘한다고 해가지고 성공하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시장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잘 알 필요가 있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혼자서 음식만 맛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식당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몰라주면 알 수 없는 거니까 성공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 현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